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부장님 판결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거짓 진료 기록부와 양벌 규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834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의료법 위반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이제 피고인이고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였습니다. 이제 병원의 간호사들이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 내용을 간호 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하게 된 걸로 기소가 된 겁니다. 이 피고인은 이제 병원 운영자인데도 간호 기록부 작성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 근무 간호사를 확보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가 등의 경우에는 대체 근무 간호사를 이렇게 구하기도 어려웠던 거죠. 수사기관이 간호사들이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해서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을 기소한 겁니다. 근데 이 피고인이 과연 이제 그러니까 병원 운영자로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즉, 의료법상 간호사의 허위 기록부 작성에 대하여 사용자인 병원 대표나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의료법상 양벌 규정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정, 침해 정도, 피해 또는 결과, 그다음에 영업 규모, 감독 가능성, 구체적인 지휘 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대체 간호사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는 그 과실이 결국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의료 사건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은 의료인 상호 간에 있어서는 신뢰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취과 담당자가 뭔가를 했다면 그걸 신뢰하는 것이 의료 과실에서 그 집도인은 마취과 의술에 대해서 신뢰하는 걸로 해서 그걸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즉, 상대방의 치료 행위를 신뢰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행위를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 그러니까 보조 간호사가 했던 역할에서 마찬가지죠. 보조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믿고, 소독이 돼 있다면 소독이 된 걸로 믿고 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까지 해야 될 과실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의료법상 감독자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양보의 규정은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되고 주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 감독자나 사용자로서 주임을 이행했는지는 별개고 요거는 양보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